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요 책을 소개해 주실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지식인 살아있는 누구쯤 하면 될까? 정약용 한번 갈까요? 아, 정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면서 네. 또 책도 많이 쓰시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시죠. 이 책의 저자는 아니고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추천사까지도 쓰신 우리 박문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문호 교수님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EBS 세계 테마 기행 요걸 통해서 아마 얼굴 좀 많이 익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강의 같은 건 어떤 걸 많이 하셨을까요? 저는 먼저 물리학이나 물리학. 예, 브레인 사이언스.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라 그랬는데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 배터리 네, 네. 그쪽에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 있었죠. 저희 네. 삶의 교수님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아주 고맙습니다. 어디 꼭 대학에 속해야만 교수가 그렇죠. 아닌 겁니다. 아, 예. 아니 뭐 정박님은 뭐 그럼 박사학위가 있어서 정박님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삶의 박사님. 아, 좋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런 네. 어디 뭐 조직, 뭐 직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간혹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댓글에 네. 저희를 이제 박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인 박사, 예. 뇌 사실은 전자공학으로 반도체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네. 왜 그래 하느냐라고 이런 사이트에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누가 댓글을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하고 이런 거는 조금 그래서 그런가. 아니 무슨 저분이 무슨 뇌과학자, 반도체 저 그렇죠. 연구원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예. 계신데 예. 여러분이 이건 좀 아셔야 되는 게. 컴퓨터 또 뇌과학 이게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어쩌면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물리학의 이 심오한 원리 그 원리들의 가장 궁극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바로 그 브레인 안에 전부 다 전화 펄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이나 모든 것도 전화 펄스로 작동하죠. 그렇습니다. 정프로님도 네. 프로 아닌데 정프로라고 하니까. 아, 좋습니다. 이지선도 저거 성우 아닌데. 성우인가 너는? 전 성우예요. 아, 이거 진짜 성우입니다. 여기. 네. 네. 제대로 KBS 공채 성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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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우리 뇌도 다 결국은 네. 전기 신호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작동한 원리랑 똑같습니다. 네. 네. 101011. 깜빡깜빡깜빡깜빡 그래서 깜빡깜빡하죠 우리가 네. 항상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인류의 조건 네, 인류의 조건 네,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는 네. 이분은 이제 그 스스로 공부해서 많은 분야를 터득한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죠 국내에서 이분 책이 아마 10권 이상 번역이 됐죠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요 책이 가장 에센스에 해당되는 책인데 네. 질문의 힘 절차의 힘. 아 질문이. 예. 코멘터리엄. 네. 굉장히 그 실용적인 책도 썼고. 네. 그걸 더 나아가고 어떻게 되냐면 세계사를 움직이는 뭐 네 가지 힘인가 뭐 그런 책. 아, 네, 네. 예. 문명 비평까지. 네. 스스로 공부했어. 아, 아주 전방위적으로. 예.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예.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예. 아, 이런 일을 이제 하시는 분이군요. 그렇죠. 일본의 대표적인 그. 일반인들하고 가장 친화력이 높은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아 그렇습니까? 예. 사이토 다카시 아직 살아계시죠? 예. 예. 자 인류의 조건 인류 그러니까 일입니다 일. 예. 네. 인류가 아니고 네. 인류의 조건입니다. 인류, 인류. 네. 네. 그래서 자칫 이제 저희 독자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좀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 뭐 우주가 나를 다 도와주고 뭐 이런 식의 자기계발서 싫어하십니다. 예, 그런 책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있을 때 그 독서 네. 모임을 했어요. 네. 그 모임에 제가 운영위원장도 하고 예. 그 한 7년쯤 했습니다. 그 운동을. 네. 그때 메인 운동이 뭐냐면 교과서 읽기 운동. 우리 보통 독서 모임이라 하면 뭐 수필이나 소설 뭐 이런 건데 자기계발서도 많고 근데 저는
굳이 피해가갖고 안 읽는 책이 바로 뭐냐면 학교 졸업하고 나면 교과서를 안 읽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과서를 읽는 게 어떻게 독서냐라고까지 하죠. 그런 가지고 독서는 취미 독서, 여가 독서, 그 다음에 교양 독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교과서가 그 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한 100만 부쯤 나가는 책들이 꽤 있잖아요. 100만 부 정도 나가는 책은 1년에 이제 한두 권 정도 이렇게 나오면 사회 문화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큰 트렌드가 되죠. 그렇죠. 큰 트렌드가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종류 책들 뭐 구체적으로 이름 대긴 좀 그런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건 이제 100만 부씩 막 이렇게 나가죠. 네. 네. 그런데 하긴 매년 근데 교과서 100만 부씩 뭐 나가는구나. 예를 들면 그 미워할 용기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다음에 몰입에 관한 책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오랫동안 독서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대의 타이밍이 잘 맞았다. 네. 100만 부 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시대의 타이밍을 맞았을 때는 폭발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 그 시대가 조금 바뀌면 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그게, 책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뭐 좀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네. 분명히 그때는 이제 유효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팔렸잖아요. 그런 책은 시대의 흐름을 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한 부류의 책은 시대의 흐름을 유도하는 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이 책을 뭐 수수 과학 운동을 15년 동안 쭉 하는 입장에서 네, 네. 자기개발서는 간혹 이제 사회의 이렇게 흐름을 참조하기 위해서 읽는데 네. 이 책은 저를 조금 바꾼 책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가 왜 자기개발서를 씁니까? 아주 간단하죠. 바뀌어져야 되죠. 나를 더 발전시키려고. 그렇죠. 그러고 예. 있는 거죠. 가장 자기개발서는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거기 뭐 시험한 이론이 들은 것도 아니고 네. 내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만이 자기개발서의 효용이 핵심인데 이 책은 제가 바뀌었어요. 그 요약하면 바로. 그렇습니까? 바로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저도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심지어 4시간씩 하는 강의를 15년째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예. 장황해지잖아요. 예. 그럼 요약해야죠. 예. 모든 사람이 자기 하는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다면 회의 시간에 부장이 하는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다면 사회 전체 효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책은 저도 조금만 말하면 10분만 말하면 요약하면 말이 그냥 나오게 해준 고마운 책이에요. 나를 조금 바꾼 책이에요. 그럼 오늘도 한 10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잘 쓰시면 됩니다. 예, 요약하면. 저는 일단 요약을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고 요약을 좀 굉장히 잘하는 저는 스타일이고 조금 하죠. 우리 정박님은 요약 못해. 자, 요약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지 요약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질문을 빙자해서 자기 이론 설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요약 못하니까는. 그 다음에 또 쭉 해갖고 뭐 한 10명이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네. 뭐 자기 자서전을 이야기 다 해버리잖아요. 요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약을 잘 못하니까네 뭐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서 어땠어요? 뭐 재밌어요. 이 말밖에 못하잖아요. 남는 게 없어. 네. 핵심을 못 집어내는 거죠. 이 책을 단순한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이 책을 읽으면 요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요약하는 힘이 간단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책을 다 읽고 나. 네. 요약하는 방법은 알려주긴 하는데 그게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사실 저희 예전에 논술 요즘 논술 많이 그 학생들이 공부를 좀 안 한다고 합니다만 네. 그 논술 한 10여 년간 우리 사회 많이 애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논술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요약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텍스트를 주고 요약 연습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요약을 해야지 이제 이게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어떻든 간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 언어로 가는 게 아니라 일관된 좀 자기만의 변형작용이 있는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언어를 또 변형하는 것들 그 연습을 끊임없이 맞습니다. 이제 한 문장, 네.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요약을 시키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요약이 가장 핵심이 그래. 되는 거죠. 우리가 국영수 흔히 이야기잖아요. 또 나가서 그 인문학, 역사든 사회과학이든 모든 게 뭐냐면 주제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네. 핵심을 찾아라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요약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수학도 그렇습니다. 수학 어쩌고저쩌고 막 수식이 있고 질문하잖아요. 네. 캐스터 마크 있고 다음에 뭐 여러 증명을 통해서 결국은 답을 딱 써내잖아. A는 뭐 O. 네. 이게 바로 어쩌보면 요약인 거예요. 네, 질문을 간단한 답으로 요약하는 과정이고 수학도 그렇죠. 영어 뭐 국어 다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더 붙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굿.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역사에서도 이게 한 문장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면 아테네의 역사를 네. 고대 네. 2000년 전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아테인의 혈관에는 소금물이 흐른다.
소금물이 흐른다. 아, 바다를 그렇죠. 통해서 수많은 전쟁과 그렇죠. 또 무역과 예, 그 붉은 혈액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물이 통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 타고난 해양 민족이라 그 말이죠. 네. 아. 한문장 속에 아테네의 역사 그게 다 담겨 있잖아. 이걸 해야 돼. 네. 자, 빨리 해봐요. 나도 하고 싶다. 성우는 뭐 하는 직업입니까? 아니 안 돼? 성우의 피해는 에이 그렇게 따라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 그러면은 정프로님 해봐요. 정프로님의 성우. 일은 일단 성우 한번 가보자. 성우 네. 성우는 사람들을 사람들의 귀에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일. 성우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 목소리 연기를 하는 거잖아. 네. 안 돼? 뭔가 진 느낌이야. 잘했어요. 괜찮아? 네, 사람들의 귀에 브라운관을 펼쳐주는 일? 요 정도? 어때요? 괜찮습니까? 조금 약할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약하네요. 말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요약한 힘이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하여튼 뭔가 한 문장으로 딱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 뒤에 수많은 수식어들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브레인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추상화라 그러거든요. 추상화는 딱 한 가지를 갖고 전체를 하는 거. 근데 시에 있어서도 부분을 갖고 전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시의 핵심이거든요. 아하. 그 디테일 갖고 전체를 다 구성해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바로 핵심을, 에이. 그 한 핵심어, 그 키워드, 한 문장, 그러면 그 전체를 담을 수 있는 한 문장, 아하. 전체의 상황을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에서 모든 걸 우려낼 수가 있죠. 그럼 많은 것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사회가 간편해지고 투명해지죠. 좀 더 이제 서양적 그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 마스크 좀 벗으세요. 제가 지금 기침이 좀 나가죠. 서양적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이제 서양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제일 처음에 메시지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서양 논술 같은 게 보면 네네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 같은 경우도 좀 일본 말입니다만 야마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첫 문장에 다 들어가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동양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실 두괄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정. 쭉 가서 마지막에 뭘 제시를 하고 네. 처음부터 하는 거를 되게 이제 어떤 정치 체제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이건 좀 도발적이고 이게 좀 금방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쭉쭉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결론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결국은 결론 빨 이야기 안 하고 예, 서론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좋게 오해하면 사회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회, 그렇게 농경 민족들은 보세요 안정됐잖아요. 불확을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농경 사회 토지에 딱 구속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웃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결론을 알아요. 네, 서로가 의사소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유목민족들이나 전쟁을 많이 해본 민족들은 빨리 생존에 빨리 네. 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킹 배가 앞뒤가 대칭입니다. 왜냐하면 예, 곧장 노락질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 예. 뒤로 바로 빼는구나. 빨리, 그러니까 그때 배를 돌리려 해보세요. 시간 들죠. 아. KTX 생각하면 앞뒤 같잖아요. 네네네. 예, 빠르게 히트에 넣어하기 위해서 아. 예, 바이킹 배는 앞하고 뒤 구별이 거의 없습니다. 수미상관입니다. 예. 네. 예, 바로 그거요.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걸 잘 이렇게 핵심을 잘 했어요. 네. 그래서 요약하는 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훔치는 힘. 훔쳐요? 훔쳐요? 뭘 훔쳐요? 바로 지식을. 네. 지식을 훔친다? 예. 아니 그걸 그냥 배운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훔친다는 표현을 써요? 아,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예. 관점의 차이요. 네. 그다음 강도의 차이요. 보통 이거 지식을 배운다 하면 간절하지 않죠. 훔친다 하면 간절해져.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걸 거의 빼 심을 정도로 강한 동기 그걸 유발하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훔친다 하면 좀 섬찟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막 네, 네.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도 공부한다는 거 학습한다는 거는 조금 느리고 좀 뭐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도 좀 있겠네요. 이 가르치는 거를 배우는 거는 그 가르치는 사람의 주체성이 훨씬 더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고 싶은 만큼만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어쩌면 약간 수동적이 될 수도 있으나 그. 훔친다는 거는 아예 그냥 내가 그 사람 거를 통째로 다 가져와 버린다는 이런 의미? 예. 사실은 우리 근대화되면서 잊어버렸던 학습의 방법이 뭐냐면 도제식 학습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도제식은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뭐 7살 때가 공방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스터 대가가 있잖아요. 스승이 있잖아요. 스승이 함부로 안 가르쳐주죠.
아, 그렇죠. 어깨는 훔쳐봐야죠. 일단 청소부터 한 3년에. 그럼요. 네. 바로 이게 뭘 의미냐면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알고 싶은 욕망이 훔치고 싶은 욕망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비법 소음치로 밤에 막 몰래 들어가다 그렇죠. 걸려갖고 혼나고 또. 예. 그, 그걸 바로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너무나 함부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동기 유발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아, 뭔가 배우기 너무 쉽구나. 그렇죠. 유튜브 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바로 인류라는 거는 그런 엄청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간절한 동기가 유발이 된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 지식을 훔치는 정도로. 그 훔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럼요. 동경이 바로 이 책에 아주 상 역사적으로 그걸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예요? 바로 도제식 교육입니다. 아. 어, 요건 조금 다른 일본 다른 그 서양 쪽에서 나오는 그 책에도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인류 역사상 그 지적 폭발, 창의적 천재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대가 언젠가 역사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새 시기라는 거예요. 페리클레스의 아테네, 바로 민주주의가 바로 시작했던 인류 역사. 두 번째는 어땠냐 하면 바로 르네상스의 피렌체. 세 번째가 어땠냐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런던, 1700년도. 요 새 시기 중에 가장 천재가 가장 밀도가 높게 나왔던 데가 어딨냐? 요게 뭐 산업혁명 아닐까? 뭐 아테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답은 뭐냐면 바로 피렌체라는 거예요. 네오르 다빈치, 미켈란젤로 폭발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게 숫자가 많이 나왔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지금 사라져버린 바로 그게 도제식이었다는 거예요. 도제식은 보통 한 7살 때 요때 공방에 들어가거든요. 네. 조각을 배우든 미술을 배우든 들어가면 중간 스승들이 마스터 그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직접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네. 다 알잖아. 뭐 청소부터 다 알잖아. 네, 네. 그럼 그때 무슨 어린 마음 뭐가 생겼어요? 강렬한 갈증이 생기겠죠. 네. 그 갈증이 농축될 때까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핵심이요.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그 대가를 흉내내고 싶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게 바로 공부에 하고 싶은 어마한 욕망의 덩어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 바로 그때 예 스승이 잠깐만 보여주면. 통째로 예, 스냅사진으로 딱 각인되는 거예요. 아, 마치 스펀지가 갑자기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렇죠. 그때는 막 흡수가 막 그냥 몸에 온몸에 각인이 되거든요. 예. 그거 예. 한 3년 5년을 막 기다리면서 계속 뭐, 청소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학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학습의 유형 중에 지금 바로 이 훔치는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예. 얘는 훔치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훔치는 재능이 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떠나갖고 그냥 말 그대로 그 훔쳐내는 재능들이 있다는 거죠. 보고 느끼고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예를 들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리사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요리를 배우려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도제 교육이었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되게 힘들게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동경을 떠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걸 익히지 못하면 이게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자그마한 그 틈을 안 놓치고 캐치를 해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책에도 나옵니다만 의식의 조각을 늘린다고 해야 됩니까? 그 순간의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손짓이랄까 여러 가지 몸짓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제 큰 요리사가 되고 아주 기술자가 되더라.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훔치는 머리들 이런 이용이 이 책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피렌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최근 50년 사이에 완전히 산업국가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원자력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있기 때문에 예, 원자력 같은 거는 쉽게 다른 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 초기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소 이쪽 초기 멤버들 그런 그 일대기를 보면요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 30명이 가잖아요. 미국에 이제 연구기관에 가서 이제 협업을 하는데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짜 말 그대로 필사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훔치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반도체 철강 이 원자력 강국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집단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과학자들이 우리가 기술이 없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예, 잠깐 보여준 거 예, 그걸 이게 바로 훔치는 힘입니다. 아, 그래갖고 막 여섯 명이서 딱 잠깐 보여주는 거를 넌 1번부터 7번까지 그 일곱 줄만 외워. 나는 8번부터 외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갖고 그걸 막 뭐 복사해서 자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집중력을 갖고 그걸 훔쳐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역사적 학습 시스템 바로 도제 학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도자 학습에 또 문제가 많았으니까 또 대중교육으로 또 넘어왔으니까. 예. 네. 아, 전 지적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서문에 그걸 이야기해요. 네. 어떤 주장이든 너무 이제 극단을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도자식 학습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시대에 따라서 도자식 교육이 올드 패턴이 됐기 때문에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AI 시대인데 다시 이걸 불러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는 넘쳐나는데 뭐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네, 없어요. 그럼 이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도자식 교육이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간절한 훔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습이 정보는 넘쳐나는데 바로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가 1년 사이 2배 이상 막 늘어나는데 네. 우리 지식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넘쳐나니까네, 풍족하니까네, 갈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그래서 내가 이 책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뭐 100만 부 되는 책이 시대의 흐름을 탔다면 네. 이 책은 시대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책이다. 시대를 만드는 책이다. 만들 수 있는 책이다. 이건 앞으로 30년 후에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책을 그럼 사지 말고 한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간절하게 사는 거 어때요? 아, 얼마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만 원 정도 그래, 얼마에 맞아, 사면 맞아. 간절함이 없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이걸 막 10만 원 좀 붙여도 아, 그러니까 일단 한 5년 동안 기다려. 계속 서점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노려보기만 하고 얼마나 읽고 싶을까. 괜찮다고요? 출판사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 출판사는 물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개인적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견준다는 말 하셨는데 네, 견준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 운동을 그 20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벽지를 밟을 때도 촛불 이렇게 해야만이 마지막 벽지를 밟을 때 안 그렇죠, 울잖아요. 안 떨어져. 예.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알고 싶을 때는 견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언제나 저거 알아야 되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뭐 반도체 그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를 주로 만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네 박사학위 하고 나서 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나서 이쪽 와서 다시 연구소 복직을 했거든요. 복직. 아, 네. 잠깐만. 야 다시 이제 연구소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근데 박사학위 하면 그래도 생물학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 반도체만 계속 하니까 생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물학 딱 들어갔더니 그 강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합성. 예, 우리 네. 중학생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대학 과정에는 좀 복잡한 생활 회로가 네,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알고 싶어 어떻게 했냐면 연수를 갔을 때 선임 네. 연수를 갔을 때 뭐 2박 3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쪼매는 걸 그 스캐닝 해갖고 네. 복사를 해갖고 몇 페이지만 해갖고 네. 좀 약간 불법 비슷한데 강사가 이야기할 때 뭐 대충 하는 이야기하면 몰래 그렇게 그걸 그 서너 페이지를 잘 모르죠. 내 분야 가니까요. 광합성 관련 페이지를? 페이지를 암기를 했어요. 거의 그게 30년 전입니다. 네. 그 한 20년, 25년쯤 됐네. 그리고 그때 그냥 알고 싶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바짝 했던 그게 결국은 20년 후에 제가 그쪽 분야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네, 바로 네, 그 네. 책의 내용의 한 3분의 1이 강합성에 가는 거예요. 그 대학 교과서 수준에. 바로 그때 20년 전에 그 견주었던 거예요. 순수한 호기심으로. 거기 20년 이상을 우리 박사님의 뇌 한쪽에서 또 자리 잡고 그렇죠. 있었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브레인 사이언스도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시냅스에서 그 전부 일어나는 게 단백질 레벨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단백질은 그쪽에 만들어라면 mRNA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 mRNA가 메신저 RNA. 굿. 좋습니다. 예. 메신저. 아, 그래서 아, 굿. 이럴 때는 네. 기분 좋아요. 네. 메신저 RNA가 네. 보통 메신저 RNA가 세포에서 평균 수명이 한 30분밖에 안 돼요. 남수질. 30분이에요? 예. 남수질 장애. 뱀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걸 그 옆에 있는 분해 효소들이 다 잘라버려요. 그 수명이 안 길어요. 기껏해야 뭐 며칠 정도. 뭐 그다음에 뭐 30분 요런 오단데 일반적인 거. 그런데 최근에 시냅스에서 그 mRNA가 이렇게 그 말단에 이동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걸 거의 발견했어요. 예, 그게 거의 몇 년을 간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충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만약에 1년 단위 정도 되면 뭐 몇 년 또 확장될 수 있잖아 대략하면. 네. 그러면 초등학생 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한번 보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때 만들어진 mRNA가 이동을 해갖고 시냅스상에 암적하고 있다가 이건 가설인데 일단 네. 이게 언젠가 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주는 거는 짧게는 1년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견주었던 게 네, 그때는 네.
생각도 안 했죠. 그냥 진짜 그냥 호기심밖에 없었죠. 아, 내가 반도체에는 박사인데 적어도 식물이 광합성을 어떻게 하는가 정도는 고등학생 수준 이상은 알아야지. 그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뭐 강사 이야기하니까네. 아, 이거보다는 내가 중요한 거 살짝 봤던 거예요. 그때 며칠 봤던 게 제가 완전히 생물학 분야로 들어가게 된 물꼬를 튼 거예요. 아, 저도 고등학교 뭐 한 1, 2학년 때 그때 이제 못 외우면 맞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막 급하게 한 2, 30분 사이에 막 외워야 돼. 안 예. 아, 못 외우면 30대씩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막 봐, 막 한 한 두 페이지를 막 봐요. 예. 외울 수가 없잖아. 사실 어떻게 외웁니까? 내 쓰던 말도 아닌데. 홍진의 묻힌 분네 이내 생겨왔다고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이런 것들을 예. 전홍군 엽없이 검은서로 밭을 가니 깜깜하지 아니한지 그렇게 뭐 세계 발그락 볕따랐지요. 볕따라시면 응당 더우려니 덥게 세계 성회장 붙였지요. 안 맞으려고 집중적으로 2, 30분 본 게 지금도 20년 지나서도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기억력이 좋은 거 아니야 기억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박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네. 안 맞으려고. 그래서 그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그 세계적 그 음악가 그 바이올리스트 하던 호로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로비치. 예. 영화도 있었죠. 호로비치. 아, 그랬어요? 아, 저는 뭐 그 네. 그 사람의 그 이야기에 들어보면 네.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내가 하루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네, 네, 네. 내 자신이 알고, 내가 일주일 연습하지 않으면 와이프가 알고, 한 달을 연습하지 않으면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다 안다. 네, 네. 그래서 대가는 절박하게 반복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스포츠 예술 분야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 분야입니다. 누구나 다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맞아요. 마이클 조던이 뭐 못해서 연습하겠습니까? 그럼요. 매일매일 그 동료들보다 항상 한 시간 먼저 나와서 먼저 혼자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이 책은 예. 앞으로 30년 특히 AI 시대에 절박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물리, 화학, 뭐 우주론 이런 걸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딱 몇 권의 자기계발서 제가 저를 바꾼 첫 번째 자기계발서 네.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식인사이드에서 유튜브로 했더니 네. 나가자마자 거의 뭐 2, 3일 만에 10만에 줘야 되고 그래요? 지금 70만에 줘야 돼서 네. 그때는 이제 막 전국 도서관에 대학생들이 이 책을 네.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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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학 도서관이 이제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네. 그 봤더니 이게 나온 지 15년 된 책이고 내가 기억으로 얼추간 7, 8년 전에 절판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이요? 예, 절판된 책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요즘에 나온 책이 아니야? 나온 책이 아니요. 그래서 댓글이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지식인사이드 댓글에 막 한 50에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아, 박문호 박사가 이게 스폰서 받아갖고 한 거 아니냐 하니까 거기서 댓글이 뭐냐면 여보소 절판된 책을 누가 스폰서 받아 하느냐. 그래서 깨끗하게 끝났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절판된 책인데 내가 우연히 지식인사이드에서 박사님 뭐 읽어본 책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책 뭐냐 너도 별 준비 안 하고 툭 던진 거예요. 아, 그게 대박났고. 그게 그냥 지금 70만에 조회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출판사 원래 했던 출판사가 다시 한 게 아니고 이게 다시 경합을 붙은 거예요. 몇 개 출판사가. 그래서 판권 사 갖고 지금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썼는 책만큼 저는 보람을 느껴. 아, 그 예. 콘텐츠에서 소개했던 그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미 절판된 게 다시 나온 거군요. 왜 그러냐면 저는 독서 운동을 7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책을 홍보하는 거. 그래서 제가 썼던 그 브레인에 관한 책을 할 때 휴머니스트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 책이 한 2, 3년 전에 나왔는 내 브레인 내 생각의 출연인데 뭐 이때 살짝 제 자랑 좀 하면 네. 예, 그 책이 그의 그 신문 7권대 올레 책으로 선정되고 그 예스24에서 연말에 우리나라 네. 나온 모든 책에 25권 선정하는데 들어갔거든요. 그 대부분 소설이 들어갔는데 각학책이 아주 드물게 들어가갖고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쪼인다 요약하면 하잖아. 요약하면 바로 이 책 내가 그 습관을 붙들인 거예요. 아. 이야기가 장황해지면 중간에 요약하면 바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아니 그 저희도 사실 항상 이제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네. 우리는 거의 매번 이제 절판된 책이나 옛날 책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려요. 그게 다시 저희한테 소개돼서 다시 사람들에게 회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는데 예. 지식인사이드를 가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제가 얼떨결에 예. 그런 자리가 있어갖고 툭 던졌는 게 사회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만큼 그래도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뭔가 소개하셨을 때 다시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책이 되고 그랬겠지. 바로 그죠. 예, 큰 내용이 없으면 뭐 그냥.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 제가 다른 예를 들어주면, 제가 한 20년 전에 잠깐 철학도 조금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동받은 철학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독서운동에 하니까네 내가 그 책을 선정을 해갖고 한번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한 10년 지나갖고. 그래갖고 그 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김 빠진 맥주 같은 거예요. 아, 이건 속이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아, 10년 전에 읽을 땐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아. 특히 자기계발서는 특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책은 그대로 이실직고 하면 저 이렇게 해가 나왔잖아요. 네. 오늘 바로. 제가 어제도 저 방송 출연한다고 5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오늘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네. 새벽 5시부터. 읽으면서 아침 먹을 때 집사람 보고 야, 내 진짜 책 잘 소개했다. 다시 읽으면서 아, 이 책은 한 시대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다. 그래요? 어떤 책이길래 저렇게 칭찬하실까?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교육의 방식 중에 이제 시스템적 교육이 있고 이제 브리콜라주적 교육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브리콜라주형 교육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말씀대로 어떤 걸 하나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당장 지금 어떤 실용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내가 이거 반드시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반드시 튀어나온다. 튀어나와요. 이제 보통 시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고은이라든지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가 시인이 한번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뭐 계속해서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한이 되고 이런 것이 되어서 튀어나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브리콜라주 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A라고 했던 게 B로, C로 다시 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지금 이제 특히나 AI로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 음악 작곡 대회를 했는데 1등 딱 곡을 만들고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작곡가들이 심사를 해서 1등을 딱 선정을 했는데 며칠 뒤에 온 연락이 이거 AI가 만든 거라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적인 공장식 교육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이제 바로 브리콜라주형 교육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것으로 다시 적용되고 변형되고 이렇게 이제 갈 때 이런 요약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훔치는 힘이라든지 추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읽고 참 잘했다라고 했던 그 안도가 들었던 게 뭐냐면 단순하게 자기계발서 같으면 뭐 자기계발서라는 그 용량 한계가 있잖아요. 예.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한참만 뻔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훔치는 힘이라든지 뭐 다 비슷하게 했잖아요. 추진력은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뻔한 이야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본이라는 그 한 문화 시스템 전체에 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 세 가지가 훔치는 힘, 추진력, 그 다음에 요약하는 힘이 모아진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스타일? 예. 이게 모아지는. 자 보세요. 이 책에서 가장 그 뒷부분에 많은 페이지가 뭐냐면 하루키 하잖아요. 네. 그 문학가. 네. 무라카미 하루키. 예,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스타일. 그 사람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 마라톤하고 이 작품은 무슨 관계인가.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 책의 그 저자는 아마 읽어보면 중고등학교 때 그 야구 매니아였어요. 본인이 야구를 엄청. 이 책 한 반 내용은 운동선수를 분석한 겁니다. 운동선수야말로 집요하게 반복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메커니즘이 뭐냐. 결론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책은 브레인과학하고도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데 뭐 되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간절한 욕망이 이 간절한 욕망이 이 세 가지로 드러나고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전체적 총체적 개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세잔이 그렸던하고 피카소 그림을 조금만 미술하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게 바로 스타일이잖아요. 마티스의 그림은 초보자라도 보면 이 정열적인 마티스의 그림 금방 알잖아요. 그게 스타일인 거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총체적으로 아는 건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럼 스타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요약하는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훔치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 중요한 개념, 이걸 기술화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왜
추천하냐면 제가 이걸 일부 기술화 단계까지 간 거예요. 내 생활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하면 지금 장학이시잖아. 그럼 요약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기술화 됐다는 네. 거예요. 요약 빨리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일 잘하시는 분은 우리 이승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니 인류의 무조건 이 책에 네.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힘이 세 가지 힘이 필요하고 네. 그게 이제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하나가 추진하는 힘. 추진하는 힘. 예. 세 가지를 내 몸에 체화시키면 그게 나의 스타일이 된다? 예. 맞습니까? 되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걸 기술화하라는 거예요. 기술화하면? 기술화하라는 일종의 반복해서 습관화해버리라는 거예요. 체화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걸 기술로 봐야 된다. 이걸 하나의 내 평생 가지던 그 킬러 테크놀로지로 바꿔야 되겠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화 단계가 안 들어가면 네. 올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려면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만 예. 그래야만 이제 내가 그걸 끊임없이 안 되는 걸 기술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이제 돼야 되는데 예. 이제 강력한 동기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할 힘이 좀 없겠군요. 예. 요거에서 이제 일본 문화에서 일본의 그 노라는 그 가면극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제암이라는 그 대가 네. 이 사람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그 제암이라는 그 사람의 그 연극 이론의 핵심 뭐냐 하면 네. 배우인 동시에 관객에서 나를 봤을 네. 때 관객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견의 견이라 그래요. 이 책에서. 그래서 뭐냐면 배우는 보통 그 자기가 하는 그 연기에 몰입해 버리잖아요. 충실하게. 예, 충실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관객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내가 연기하는 것 플러스 관객이 보는 시선까지로 합쳐져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네. 우리가 그냥 무심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할 때 그러니까 무심하게 턱 놓아버려라. 그때 이제 최고의 능력이 나온다. 이제 몰입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 무심할 때는 팽이가 무한히 빨리 돌 때도 정지해 있는 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무한히 빨리 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그 올림픽 가는 선수쯤 되면 스케이팅을 하든 뭐든 자기가 하는 모든 기술에 올인을 하면서도 몰입을 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그 기술들을 부분 부분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가끔 이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빨리 네. 저 돌아가는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뭐 이렇게 막 분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주 얼굴이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전혀 신경 쓰시는 것 같지도 않아. 예. 안 보는 것 같은데도 귀신같이 1mm 차이를 바로 그거예요. 집어서 옆에 빼놓습니다. 이 책에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스포츠카 포뮬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그 한 팀이 하잖아요. 네. 바퀴를 바꿔주고 막 쫙 하잖아요. 예. 그때 그 보는 사람은 최고 속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부품 부품 하나가 자기 몸처럼 매 순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의 노란 연극에서 수십 명의 관객의 시선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연기하는 그거하고 순간적으로 매칭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일본 문화의 그 아주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의 네. 달인을 보면 예. 그 몰입 숙달된 사람들이 예.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예. 같은 1초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 책에 나오긴 합니다만 같은 1초라도 우리가 볼 때 같은 1초인데 그 이제 숙달된 달인의 경우는 그 1초를 쪼갤 수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아주 피아니스트들이 똑같이 우리가 도를 치는데 예. 우리는 그냥 도를 이렇게 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내도 이렇게 손가락 테크닉이 기술한테 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가와 이제 완전히 예. 평범한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바로 그런 것과 바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AI 시대 이게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뭐 대량 이제 어느 정도 학위 받고 그다음에 뭐 기업에 취직해서 뭐 나름 이제 시키는 일들을 이렇게 쭉 잘 이뤄내면 이제 뭐 크게 문제 없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승진하다가 뭐 퇴직하고 연금 받고 뭐 이제 이런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졌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나를 정말 깎아내는 그런 정도의 노력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웬만한 건 예. 기계가 다 대신할 예. 테니까 예. 오히려 이럴수록 더 우리는 우리 분야에 혹은 뭐 내 관심 분야에 완전히 하나 전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인류의 조건일 때 저는 어떻게 해석하면 인류는 전문가를 넘어선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야는 엄청나게 다양할 수 예. 있지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네. 메커니즘이 바로
용기라든지 훔치는 거라든지 이걸 단순한 어떤 테크닉으로 보지 말고 요걸 그러니까 내 스타일 나의 총체적 삶의 디자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기개발서를 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우리 박사님한테 들은 거 또 우리 정박님한테 들은 거 또 다른 방송에서 들은 거를 막 내 거인 것처럼 다른 방송에서 막 써먹거든요. 아, 예. 이거는 약간 훔치는 힘으로 보긴 좀 어렵죠. 아, 바로 좋아요. 그 점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것은 바로 스타일이라는 개념이세요. 예. 훔쳐도 자기 스타일 그러네. 왜 그런 의견이 나왔냐면 내 스타일이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훔치되 자기 거로 체화해갖고 자기 스타일이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 스타일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체화되죠. 말에 설득력이 있어지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게 자 A라는 사람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체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받아온 사람은 그 스타일 말고 본인의 다른 유전적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스타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서로 융합해서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훔쳐왔지만은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갖고 와서 내가 나의 편집 툴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줘. 이건 이제 내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본래 문학에서 대가는 훔치고 솜씨 좋게 훔치고 서투른 사람은 표절하는 거죠. 표절하는 거죠. 대가는 훔치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훔치는 겁니다. 훔치면 훔치지도 못하고 표절도 못하는데 훔치는 기술이 너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도 필요한 게 아, 여기 제일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은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감동은 숙달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게 제일 인상적인 감동.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동, 동경하는 마음. 내가 그렇죠. 아, 이걸 가지고 뭘 해봐야겠다라는 뭔가 사람에게 불을 지펴주는 마음들. 내 머릿속이 어두웠는데 갑자기 우리가 뭡니까? 불이 들어와가지고 환해지는 것들. 이런 힘들이 사실은 그게 나를 평생 동안 이걸 계속 그 이후로 이 경험을 추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AI 시대에 사람이 기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감동한 힘에서 나온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동이 가장 중요하다. 아, 저도 그래서 그 뭐 어쨌든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 아 대박이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디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써먹죠. 그리고 우리 최욱이 아주 재밌는 농담을 던져. 와 무릎을 탁 쳐. 적어놔요? 나중에 써먹기도. 그게 많이 훔칩니다 제가. 조금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DNA가 아데닌 과린 시토신 그거 있잖아요. 그게 DNA가 그 32억 개 염기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지금 거의 대략 한 50% 정도가 분자 세포 생물을 하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외래의 유전 물질이 DNA나 고개 삽입된 겁니다. 아~ 우리 자체도 모자이크입니다. 키메라입니다. 아~ 그게 뭐 1, 2%가 아니고 우리 유전자의 거의 반 정도, 유전자가 아니고 DNA 전체. 유전자는 DNA의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DNA 전체가 어마어마한데 그거의 한 반 정도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의 게놈이 그 mRNA인데 그게 삽입될 수가 있고 박테리아는 대부분 게놈이 DNA거든요. DNA 조각이 삽입될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이 보입니다. 흔히. 아, 실제로 또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이건 원래 우리 몸에 없던 애들인데 우리 세포에 없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면 기생충 혹은 뭐 이런 세균 같은 게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략 20억 년 전에 알파 프로테우스라는 박테리아가 일종이 그때 당시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갖고 소위 산소를 싫어하는 형기성 박테리아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그게 큰 숙주세포한테 잡아먹혀갖고 새들어 살게 된 거예요. 20억 년 동안. 그럼 방세를 내야 되잖아. 그 방세를 내는 게 뭐냐면 ATP를 만들어가 대규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 없는 세포들은 두 개의 ATP 분자를 만드는데 미토콘드리아 들어오면 36 ATP를 만들어요. 아, 그래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방세를 지불해서 우리가 바로 진핵세포, 바로 그 진핵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없는 세포를 박테리아라 그래요. 아,
요거 저는... 제가 딴 데가 또 써먹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또, 놓쳤어요. 난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어, 우리 세포 안에 세포 핵도 있고 뭐 이게 막 있잖아요. 네. 옛날에 생물시계를 배웠잖아. 그렇지.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고요. 네. 걔는 그럼 원래 우리 인간의 옛날부터 세포 안에 원래부터 있던 애들이냐? 그게 아니고 딴 데 있던 미생물 같은 애인데 갈 데가 없어갖고 말씀하신 건 산소가 없어서 네. 이 세포 안으로 껴들어갖고 사는 거예요. 대신 살면서 훔쳤네. 훔친 거예요. 네. 우리 예전에 린 마골리스 공생에서 다뤘던 거 있잖아요. 저희들 훔쳤잖아. 그게 바로 저 70년에 했던 세포의 공생술 린 마골리스. 린 마골리스의 남편 누군지 압니까? 남편? 네. 남편이 죽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그저 갑자기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저거 칼 세이건. 세이건. 아,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세이건이고 그 린마그로스 세포공생 잠깐 옆으로 가면 그게 그때는 이제 가설 비슷했는데 지금은 대학 교과서도 나올 정도로 정립된 이론이고 미토콘드리아 그런 뭐 아니라 식물의 엽록소도 엽록소도 대략 그 한 30억 년 이전에 36억 년 이전에 시아노박테리아가 그 시아노박테리아는 뭐 대충 수질 오염 될 때 버름 있기 있잖아요. 그게 시아노박테리아인데 가들이 강합성을 했거든요. 예. 그 강합성 부산물로 산소를 뱉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20% 산소가 농축되었는데 이 시아노박테리아들이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야들이 그 해변으로 그때 바다 있었거든요. 네. 그 바다가 됐냐면 그 바다가 바로 호주에 서쪽에 샤크베이라는 데 있는데 저거 그쪽을 예 고 보러 세 번이나 갔고 전체 일곱 번 갔어요. 상어 많죠. 아 굿. 야 반갑습니다. 네. 바로 그, 아이고 이쯤 반갑네. 이게 이때 야, 이게 뭐냐면요. 그게 상어 투어로 굉장히 유명한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시면 바로 그가 지구상의 산소를 만들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지구상에 지금 남아 있는 두 곳밖에 합니다. 바하마 제도하고 샤크베이의 스토마톨라이터. 거의 원시 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시 바다입니다. 에이. 그래서 거기서 바로 물분해형 강합성이 일어나서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으로 산소가 20억 년부터 농축돼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바닷가 모래사장을 쭉쭉 진출하기 시작해갖고 사구를 넘고 해서 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기 식물 속으로 들어가서 걔는 결합을 버렸어.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야 되잖아요. 그게 식물 잎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지금 식물 잎이 이렇게 넓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분 오늘 절친하세요. 절친. 아, 이거, 저, 그래서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면 이 책을 제가 브레인을 조금 이렇게 공부한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은 영원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 그 정도까지 갑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네. 아, 우리 뇌가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기도 하지만 이 복잡한 조직을 훈련시키는 건 생각보다 어쩌면 심플할 수 있습니다. 반복 학습. 끊임없는 반복이. 그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샤머니 이제 몰입할 때 단순한 동작을 반복해가지고 트랜스로 의식의 전승을 이루내니까. 요 책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반복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몰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나오고. 요 책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반복이나 뭐 몰입이나 이런 이런 개를 이런 책들하고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 또 보는 게 뭐냐면 요 모든 것을 개념을 갖고 내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키 스타일이나 많은 일본의 예술가들이나 선임들을 예를 많이 들어줘요. 그게 바로 한 삶 전체 관점에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 스타일을 그 어떻게 찾죠? 안 맞는 스타일 괜히 막 노력해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내가 자연스럽게 찾게 되나요? 아니면 뭔가 이걸 또 찾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유전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고 후천적으로 학습했는 스타일이 서너 개가 있잖아요. 스타일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 개념이지 딱 하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색깔의 스타일이 들어오면 혼합 믹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개념이 혼성이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창의성이고 인류 문화가 폭발하게 된 바로 이게 끌이지 받아들여요. 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숙주세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진핵세포, 식물, 동물 이건 출현할 수가 없어요. 네네.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키메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키메라의 역사이면 타인의 중요한 그런 테크닉이나 이 능력을 받아들이는 걸 본질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이브리드 된 게 생명의 기본적인 그렇죠. 특징이니까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영화들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그리고 뭐 A특공대라든지 정말 피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좋아하는 화관을 가지는 게 그런 생물학적인 기원하고도 좀 맞다 있는 거예요. 이종교배 같은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요즘 김해의 칼날도 그렇죠. 지식의 이종교배. 예, 그렇죠. 예. 재능의 이종교배. 자,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인지고고학에서 네. 영국의 미선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이런데 그 사람 책이 두 권이 번역돼 나왔거든요. 네. 네안데르탈은 왜 멸종했는가? 호모 사피엔스는 최후 성장이 되는 이런 네. 이야기인데 그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바로 그 대략 2만 년 전에 라스트 글레이셜 맥시멈 최후 빙하기라 그래요. 네. 미국의 반 정도가 빙하로 덮였어요. 남극 빙하보다 두껍습니다. 노렌타이드 빙하가 있었고 그게 언제 완전히 다 녹았냐 하면 한 8천 년 전.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빙하가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네네네. 빙하가 전 세계 바닷물의 2%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수면이 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 7천, 8천 년 전에는 우리나라 서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이거 일반 상식이 돼 있죠. 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궁극적으로 이 문화의 대폭발을 이렇게 온 이유는 뭐냐면 네. 인지가 유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유동적 지성. 인지의 네. 유동이 바로 우리가 인지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사회적 지능, 네. 타인의 마음을 내는 사회적 지능. 그다음에 자연의 적응에 사는 독버섯, 뱀 이런 걸 다 구별하죠. 독. 네, 네, 네. 그거 자연 지능. 그다음에 도구 기술 지능. 그다음에 언어 지능. 네. 네안데르탈도 다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아. 근데 네안데르탈은 이 지능들끼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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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바로 융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근데 호모 사피엔스도 대략 20만 년 동안에 항상 융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상황에 따라 융합됐다 분리됐다. 분리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벌써 우리가 전문가가 되면 한 분야에 매몰되기 쉽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마지막 빙하기 때 그 생존 암적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네. 융합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몰리긴 거예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자연의 우연하고 링크화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융합을 하면서 네. 드디어 예. 인지가 유동하면서 아. 타인의 마음을 읽고 그 다음에 조갑이 돌 가공하는 기술이 결합해서 목걸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목걸이라는 것은 바로 도구 지능하고 사회적 지능,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결합을 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부장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걸이가 나와요. 목걸이 되면 선물을 받는 거거든요. 예, 타인의 마음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도미넌트 종이 된 근본 또 융합을 해서 그런 겁니다. 네네네네. 아 그러네. 목걸이. 그래서 훔치는 게 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존재 증명입니다. 창의성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앞으로도 한 30년은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우리의 현 주소고 네. 우리가 우리까지 된 게 바로 DNA 정확한 점으로 보면 거의 40억 년 동안 키메라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 인류의 문화를 만든 것도 네. 바로 지능이 융합을 했다는 거예요. 훔쳐왔다는 거예요. 네. 서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불도 훔쳐왔잖아요.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그럼요. 훔쳐온 거 아닙니까? 훔쳐온 거예요. 네. 뭐 이제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게 훔친다는 게 그걸 공유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공감할 네. 수 있고 공, 그렇죠. 공유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식 인사이드에서 훔쳐오는 거를 네.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실제로 제대로 훔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뒤집어보라. 네. 그거에 배경이 보인다. 훔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 우리는 그럼 진정 훔치지 못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자, 인터넷에 자료가 많고 네. 대학 교수들이 어마어마한 강의를 했고 네. 책이 다 있고 다시 말하면 훔치는 걸 간단히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도둑으로 보자. 도둑은 왜 훔칠까? 자기 지갑에 돈이 없어 훔치는 거예요. 네. 그럼 간절해지죠. 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한 불편한 진실. 항상 남아있는 진실이요. 그러니까는 간절해지지 않으면 어떤 짓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댓글이 했더니 아이 박사님 하는 이론이 뭐 그렇다는데 좀 꼰대식으로 들린다. 네. 그거 좀 시대 지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 인터넷에 다 있다. 그런데 그게 당신 몸에 심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자 기억이 인터넷에 다 있는데 기억이 왜 진화되었는가를 제가 20년 동안 브레인을 공부하면서 확연히 알게 된 게 뭐냐면 네. 기억은 바로 뭘로서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 기억이라 적고 감정이라 읽으면 돼요. 기억이 없으면 울 수도 없어요. 자, 가까운 친척이 죽었는데도 안 울 수 있어요. 근데 반려견 죽으면 대부분 울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그럴 거예요. 그럼 반려견하고 가까운 친척이 죽어도 안 우는 사건은 설명을 하면 가까운 친척은 명절밖에 안 보잖아요. 네네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고 네. 공유된 기억이 약하잖아요. 근데 반려견은 하루 종일 끼고 살잖아요. 바로 공유된 기억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감 그렇다 다시 말해서 기억은 좀 어려운데 감정이 왜 중요한 거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감정은 바로 내가 코카콜라를 먹을 건지 펩시를 먹을 건지 넥타이를 고를 때도 모든 순간 내가 선택할 때 감정이 바로 내가 선택을 하게 만든 거죠. 네. 그 선택이 뭐해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네. 책을 선택하고 네. 우리 일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네. 그럼 선택은 바로 내 감정이 선택하잖아요. 느낌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느낌이 바로 뭐하고 같다는 건 때문에 이게 사실은 브레인을 해보면 미국의 파페체라는 학자가 1930년대에 네. 고양이의 감정의 회로를 추적했어요. 고양이 감정이요? 예. 이제 고양이는 그때 이제 실험 대상으로 꿈이나 네, 이런 걸 네, 연구를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먹이를 찾거나 그런 교미를 하거나 이런 감정이 막 폭발하는 이 회로가 어디 있는가 네. 찾았는 게 그 유명한 파페체 회로예요. 네. 제가 브레인에 가는 책을 얼추간 4권 썼는데 네. 그 책이 항상 나오는 게 파페체 회로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해마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돌아가는 한 7, 8개 핵을 간장하는 회로예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 파페체 회로를 감정의 회로보다는 기억의 회로 쪽으로 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억의 회로는 감정의 회로하고 동일한 하이웨이를 씁니다. 요약하면 또 나오잖아요. 요약하면 네. 감정하고 기억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간단합니다. 기억을 잘하면 된다. 그럼 기억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감정이 풍부하면 된다. 아, 감정이 풍부하고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아유, 감정이 네. 감정 교육을 잘 받고 감정이 풍부해야지 예.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적인 이 품위를 잃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개판치는 사람 많잖아요. 감정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훔치고 그게 왜냐면 감정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감정에 감정을 대해서 제가 못하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정은 그 학문적으로 예를 들면 올리버 삭스 알죠? 올리버 삭스. 올리버 삭스예요, 삭스예요. 삭스. 올리버 삭스. 네. 아, 삭스 알죠. 아 그래.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올리버 삭스가 국내 책이 많이 있죠. 네. 올리버 삭스가 그 자폐증 이거 동물학자인 네. 템플 그랜틴을 인터뷰했어요. 네. 다음선 인터뷰가 템플 그랜틴이 자폐증이고 네. 지금도 대학 교수입니다. 네. 여자하고 그 지금 할머니쯤 됐어요. 네. 근데 그 책에 올리버 섹스가 템플 그랜틴을 만나 한 일주일 같이 있어요. 있으면서 노미어 줄리엣 영화를 봐요. 네. 사랑 영화를. 그리고 나서 그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자폐증 대학 교수 여자 과학자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줄거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 사랑의 롤러코스터, 노미어 줄리엣 사랑의 삼곡선이잖아요. 그 감정을 따라갈 수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지 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춘기만 거친 사람은 그 부분 다 그 같이 울고 웃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감정이 우리가 가장 갓난애부터 네. 초등학교 들기 전에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학습을 합니다. 가족, 엄마, 친구를 통해서 네. 다 학습을 하는데 그 과정을 자폐증 애들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른이 돼갖고 과학자가 돼도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지 부하가 걸려요. 어려워요. 심지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어요. 아, 그 감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막 부하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폐증 애들이 엄마가 껴안고 다정하게 해주면 그 폭발하는 감정을 네. 억제할 못하기 네. 때문에 이걸 컴다운시키기 위해서 네, 모래알이나 그렇죠. 빗소리 듣고 가만히 컴다운시키는 거죠. 바로 이 심피질이 너무 네, 네. 부하가 너무 걸려버린 거예요. 아, 네, 네, 네. 자, 그러면 뭐냐면 감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아주 어릴 때 어마어마하게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감정을 좀 더 감정하고 그게 좀 더 위에 DNA에서 좀 이렇게 확산돼갖고 한 단계 올라가면 그게 바로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거의 30년 이상 연구했던 다마지오라는 세계적 대가가 있습니다. 국내 다마지오 책도 거의 다섯 네. 권 번역돼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천사도 서주고 그랬는데 네. 그 다마지오는 어떻게 세계적 학자가 되었냐면 1970년대 자기 정신과 의사였어요. 환자가 한 명 왔는데 젊은 직장인이야. 네. 머리도 잘 돌아가. 근데 왜 왔나 봤더니 정신과에 자기가 정신이 이상이 있다는 건 그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표준 검사가 뭐냐 하면 발음이 저 경상도도 발음 잘 안 됩니다. 위스콘신 카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위스콘신은 경상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위스콘신 좋아요. 네. 그 카드 테스트인데 그게 간단해요. 그거 여러분 인터넷 가면 누구나 해볼 수 있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해봤는데 네. 너무 싱거워요. 보통 이렇게 그게 문제가 없는 사람 보면 패턴이 바뀌는 걸 금방 알아요. 네. 근데 패턴이 만약에 좀 뭐 숫자 패턴일 수 있고 색깔 패턴이 있고 뭐 이렇게 금방 찾아봐요. 네네. 그런데 이 패턴이 바뀌는 걸 빨리 모르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쪽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상이야. 네. 다 정상이야. 그래서 진단서 끊어줄 수 없는 거야. 네. 그럼 이 사람이 실업수당을 못 받아.
그래서 안타까울 게 다음에 한번 인터뷰를 하자. 네네네. 그래서 다마지오가 다음에 왔을 때 한 달 후에 왔을 때 새로운 실험 세트를 만들었어. 일 최초로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슬라이드 사진 한 100장쯤 준비했어요. 교통 장면, 전쟁에 참혹한 장면, 썩어가는 시체 이런 걸 쫙 슬라이드 만들어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마지오는 숨어서 이걸 관찰했어요. 네? 그리고 한 시간쯤 보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당신이 본 걸 설명해 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전쟁 장면, 뭐 모든 것은 아 이래서는 안 되고 너무 참혹하다 막 설명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상해. 왜?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 너무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담담하게 이야기해. 감정을 학습한 거구나 그 사람은. 그래서 다마지오 뭐 있다 싶어갖고 그 다음에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우리가 거짓말하면 땀이 나잖아요. 네. 그럼 전기장이 바뀌겠다 그만 디텍트 해야 돼요. 했더니 전기장이 안 바뀌냐 땀이 안 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안화전전대에 이만한 종양이 생기는 거야. 그 어떤 감정도 안 느껴진 건데 안 그냥 저렇게 참혹한 거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그렇죠. 쓴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성은 그대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망가져버렸냐 하면 감정이 망가지면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왜 왔죠? 계속 실직을 됐잖아요. 파이링 당했잖아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수소문 해봤더니 이 사람 직장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책상 서랍하다가 서랍 정리하다 하루 다 보낸다. 꼼꼼하고 세부적인데 매몰돼갖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을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정이 속 터지지. 우리는 인간은 적당히 잘할 수 있는 종이잖아요. 적당히 잘하라. 그러면 목표 지향적으로 결론만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세부에 매몰돼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사장도 속 타지. 그래서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실험이 됐고 이 사람은 이제 세계적 대가학자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해봤더니 궁극적으로 이성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더 풍부해야 되는 느낌 이것이 모든 순간에 우리 선택을 하게 한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감정이 풍부한 사람 풍부하고 밝고 윤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약간 좀 이성적이지 못하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오히려 반대네요. 반대입니다. 그 제가 이제 브레인을 쭉 하면서 놀랬던 게 이성을 담당하는 브레인 영역은 없습니다. 토끼불 같은 겁니다. 근데 감정을 다루는 영역은 엄청 뭐 대뇌피질 거의 다 간답니다. 그래서 감정이 다마지 어떻게 표현하냐? 감정이 일어나면 브레인의 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면은 반대로 해도 되겠다. 내가 막 기억하고 싶은 거에 감정을 넣는 거예요. 굿. 바로 그겁니다. 네. 되나 근데 그게 그렇게도 그걸 바로 기술로 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예 바로 이게 내가 하기 핵심을 건드린 거 이 책이.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이걸 내가 습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언제든지 나오려 하면 내가 그걸 항상 그걸 할 때 네. 내가 이걸 다음에 내 전체 개성으로 바꿀 정도로 나는 이걸 집요하게 하겠다는 위에서 명령이 계속 떨어져야 되죠. 네. 그게 바로 개념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개념으로 바뀌면 이 자 우리가 어떤 걸 하면 금방 직접적 자극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을 재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긴 목표를 추적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런 하나의 테크닉이라 합시다. 이 테크닉이 나의 평생을 가는 킬러 테크놀로지로 바뀌고 네. 저 사람이라면 뭘 잘한다라고까지 바뀌려 하면 네. 그걸 이제 우리 달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일본 문화의 핵심은 달인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달인으로 끝나면 내가 이 책을 그렇게 칭찬을 안 할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의 홀 라이프 디자인 관점에서 그 사람의 총체적 개성 그게 드러난 스타일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걸이시를 쓰면 서체가 다 있잖아요. 뭐 안진경체, 구양순체 다 있잖아요. 네. 하는 사람들이 자 음악에도 음악의 사조가 있잖아요. 그건 거대한 하나의 스타일이잖아요. 시대의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문명 비평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자기개발로 이렇게 봤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10년 만에 다시 오늘 새벽에 이거 뭐 하루만 다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네네. 오기 전까지 다 보면서 아 이거는 AI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책이다. 토탈 라이프 디자인. 그 사람이 스타일로 드러난 네, 하루끼 하면 네. 하루끼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자 우리 도울 선생 같으면 도울 선생 딱 스타일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도울 선생의 그 많은 캐릭터가 합쳐져 갖고 한 사람의 스타일을 만들잖아요. 바로 이게 예술이나 모든 분야의 바로 스타일,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게 뭐였어? 한 시대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맞네. 네. 아, 스타일이 없어. 아직 우리가. 정 프로님은 있어요. 나 있어? 응. 있을까? 네, 있어요. 아, 그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타일은 단지 그냥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삶에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뭘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다 묻어나와. 예. 그게 이제 스타일인 거죠. 스타일이죠. 아. 그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했죠. 뭐라고 말할 수 없어도 예. 딱 이 사람 하면 누군가와도 구별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아. 스타일. 그게 바로 뭐냐면 다름이 크리컬처죠. 네. 처칠의 크리컬처는 처칠보다 더 처칠적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크리컬처는 굉장히 단순한 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게 추상화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그 세부적 속성을 간단한 선 하나로 표현해 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레벨의 책입니다. 그게 바로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읽고 싶네요. 아, 당장 읽겠습니다. 읽자 네.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다른 스타일로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저만 찍고 나타나. 아니 내가 지금 뭐 짧게 이렇게 있어도 지금 네. 스타일을 느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있고 그러니까네 그 저요. 예. 아 맞습니다. 예, 자유도가 있고 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네 그 강조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액센트인데 네. 어 그렇게 조금 이렇게 자유롭고 네. 어 약간 순발력 있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네. 그 스타일을 조금 훔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 거요? 예. 가져가세요. 아 좋아요. 여자 많이 만나면 돼요. 아 그래. 아 저는 저 주로 여심을 많이 훔쳤습니다. 아 훔치는 힘. 여심을 아, 훔치는 그게 힘. 그게 말이 되는 게 여자들은 수평적 교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융합의 경우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수직적 경우를 하기 때문에 네. 경우수가 줄어들어요. 여자들은 수평적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딱 느끼지네. 에이. 그러니까 스타일을 갖고 왔다 해갖고 어, 내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이. 다른 무엇. 네네. 나도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걸 창의성이라 그래요. 여심 훔치다가 많이 난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물레방가 달밤에 물레방가 주위를 서성이는 한량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게 좀 필요해요. 아 그게 좀 필요해요. 필요해요. 오늘 제가 요 오면서. 네. 켈텍스 타고 오는데 대전에서 네. 그 서울역 부근 하면 속도를 좀 줄이더라고요. 근데 한강에서 속도를 거의 줄였어요. 네. 줄였는데 석양이 딱 뜨는데 아, 아 그리고 그걸 봤더니 아직도 그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확 올리더라고요. 네. 올리고 내 앞에 그 휴가 나온 육군 병장 좀 되는 사람이 네.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그 63빌딩 있잖아요. 그 아버지 한강에서 내가 속으로 어떤 느낌 석양과 석양과 그 아름다운 한강 아, 그걸 보면서 감탄해. 아 그래 아 군인 아저씨 당신은 다시 아 이 정도 아름다운 나라면 지킬만하다 그 느낌 들었겠다. 좀 울컥했어요. 석양과 63빌딩과 예. 우리 교수님이 동시에 동시에 찍었어요. 그 군인이 이렇게 그 석양을 한강을 찍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느낌이 아 보쳤을 때 아, 이 정도 아름다운 나라 같으면 지킬 만하다. 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사형제도 그 네. 어, 총사령 유타에서 부활하는데 역할했다면 좀 그렇습니다. 네. 이름은 길모인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느냐? 그러긴 대목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아주 깜깜한 숲을 네. 완전히 부모 아무 어른 없이 혼자 헤매다가. 네. 그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고 딱딱하고 단단한 걸로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 모든 감정을 딱 닫아버려야 돼. 아하. 딱딱하게 만들어야 돼. 소년원에 살고. 아하.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은 결국은 사형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대목이 나오죠. 자기의 감정을 네네네. 딱 그냥 딱딱한 껍질 속으로 있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폭력과 예. 이런 결국 이제 살인으로 결국 예. 기질이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게 진선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미밖에 없다. 우리 보통 진선미하면 진을 최고로 치잖아요. 네, 네, 그 조금 저는 의아스러워요. 미 속에 진하고 선이 들어 있는 거다. 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게 바로 이제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오직 아름다운 미적 현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걸 제가 물리학 좀 했기 때문에 바로 주기율표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네. 바로 미적 현상이란 말이 뭐냐면. 원자주에 전자가 도는 이 파동이 네. 정확하게 마디가 맞는 거거든요. 정연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네. 바로 주기율표가 딱 존재해야 되는 것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대칭이고 완벽한
파행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미적 현상으로만 존재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과 결국 맞나? 뭐 그게 결국 칸트의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잠깐 내가 조금 전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 훔치는 관점에서 내가 조금 전에 그 군인 아저씨 딱 보면서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거든요. 그때 왜 그랬나? 내가 훔쳤어요. 이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나라는 지킬 만하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페르비랩입니다. 입자 가속기. 네네네. 선에 있는 것보다 그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게 페르비랩의 테바트론이거든요. 네. 그거의 이론 부장이 우리나라 이수 박사였어요. 아하. 그 테바트론 해갖고 미국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야 그 소장을 불러갖고 야 이거 미국 국방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가속기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데 그랬더니 그 소장이 했던 말이 미국 국방에 도움을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을 지킬 만한 나라로 만들 겁니다. 지킬 만큼 중요한 걸 하는 나라. 그걸 내가 패러디한 거예요. 내가 바로 훔친 거예요. 네네네. 훔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 장면을 네. 그걸 서양에 봤을 때 군인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는 지킬 만하다. 패러디한 거예요. 그걸 훔친 거예요. 예. 네. 박사님 걸로 만들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훔치는 힘 네. 그리고 네. 요약하는 힘 또 추진하는 힘 네. 이런 것들의 하여튼 총체가 결국 이제 어떤 사람의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 되는 거니까 네. 우리도 우리의 스타일을 한번 이 책을 보면서 네.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일당백은 인류다. 어. 네. 아, 오늘 한 시간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너무 좋네요. 정말 이렇게 재밌는 네, 또 시간이 한 시간이 또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예, 네, 네 우리 박문호 교수님과 함께 아, 네. 아주 재밌는 시간 그리고 재밌는 책 인류의 조건 저는 이걸 감정을 실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잊지 않기 위해서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인류의 조건 아주 재밌는 예와 함께 소개해 주신 우리 박문호 교수님 예, 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네, 종종 봬요. 아 좋습니다. 저도 네. 좀 훔치겠습니다. 스타일로 네. 네, 스타일 훔치겠습니다. 교수님. 올라오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